여러분 안녕하세요. 와이프테라 암코수경입니다. 자 이제 선생님의 시점 모의고사 이제 시즌 1이 개강을 하게 되는데 이 시즌 1에 대한 OT를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일단 선생님 시점 모의고사는 총몇개 한다 했지 내가? 30회. 작년과 동일하게 30회를 진행을 할 거고요. 근데 작년과 좀 차이가 있다면 작년에는 시즌 1, 2, 3, 4로 진행을 했었어요. 좀 나눠서. 근데 굳이 그렇게 나눌 필요 없더라고. 내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번에 시즌 1, 2, 3으로만 진행할 거고요. 지금 나가는 게 그래서 시즌 1이 8회분이고 시즌 2가 10회분 나갈 거고요. 그다음 시즌 3가 12회분 나갈 겁니다. 아시겠죠? 다음에 시기상으로 어떠냐? 언제 나와요라고 물어보면 이제 5월에 이제 개강을 하게 될 거고요. 자, 시즌 2는 보통 이제 7월 말에 방학하잖아. 그래서 자, 8월 초 정도에 개강을 할 예정입니다. 자, 그럼 시즌 3는 9회 평가원 이후, 9평 이후에 개강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알겠죠? 그 다음에, 오해하는 친구들이 좀 있는데 뭐냐면, 이게 시즌 1 모의고사가 6평 대비라고 해서, 물론 6평 대비라고 하지만 우리는 결과적으로 전부 다 수능을 대비하기 위한 거야, 사실은. 그치? 그러니까 어떤 친구들은 물론 6평을 다 풀어볼 수 있겠지만, 굳이 그렇게까지 속도를 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게 뭐냐면, 선생님이 최대한 많이 찍을 건데, 찍는 강좌 좀 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 6월 평가원 전까지 이게 조금 완강이 안될 수도 있어요. 이게 6월 평가원 대비가 아니기 때문에. 오케이? 그래서 6월 평가원 전후에서 최대한 빠르게 완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이제 중요한 건 난이도인데, 항상 모의고사를 만들 때 가장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난이도예요. 쉬우면 쉽다고 막 뭐라고 하는 친구도 있고요. 어려우면 너무 어렵다고 뭐라고 하는 친구도 있잖아, 사실. 다 다르니까. 근데 그래도 나름 선생님은 나름의 내가 갖고 있는 주관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정도까지는 공부해 줘야 한다. 이거기 때문에 엄청 쉽게 내 가지고 막 사기를 높이면 좋겠으나 그게 나중에는 독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난이도는 절대 쉽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중상급 이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따라서 이거를 시점 모의고사 하기에는 사실은 이름이 시점 모의고사지만 수능 때까지 아직 엄청 많이 남았잖아요. 그렇잖아? 근데 여러분의 아직 학습 상태는 어떤 상태야? 완성이야, 미완성이야? 아직은 미완성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거를 굳이 30분에 전부 다 풀어내야 된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 게 좋겠다. 이거를 30분 내에 깔끔하게 풀어서 고득이 나오면 정말 많이 공부한 친구겠죠. 일반적인 친구라면 30분 넘어갈 수 있어요. 괜찮아. 그게 뭐 30분 안에 딱 멈추고 채점하자. 이거는 아직은 아닌 거야. 그런 연습 보통 9월 이후에. 알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30분에서 여러분이 좀 40분까지 넉넉하게 좀 잡고 우리는 틀리지 않는 연습, 푸는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맞춰내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알겠나요? 빨리 푸면 뭐해? 맞추지 못하는데. 그러니까 빨리 풀려고 막, 아, 이거 딱 읽고 패스. 패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차분하게 풀어서 맞추는데 포인트 두면 좋겠고요. 그다음 올해 수능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긴 하죠. 그죠? 아마도 준킬러 파트가 그죠? 약간 예전에 비해서 아주 오래된 뭐 3년 전, 4년 전 기출의 수능을 보면 이런 것보다는 난이도가 좀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준킬러 쪽에다가 아무래도 신경을 좀 많이 썼어요. 요거. 그 다음에, 작년 수능에서 킬러가 쉬웠어, 어려웠어? 물론 잘 모르지만, 쉬웠다고도 하거든, 선배들이. 근데, 작년에 준킬러가 난이도가 좀 있었고, 킬러가 좀 쉬웠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시점 모의고사를 푸는데, 킬러를 쉬운 킬러를 할 수는 없는 거잖아. 그래서, 킬러도 적정 난이도를 유지해야 되고 준킬러에도 신경 많이 썼기 때문에 이 시간 내에 풀기에는 빡빡할 수 있었다 이 뜻입니다. 아시겠나요? 그래서 꼭 풀고 1컷 1등급은 몇점 정도일까요? 라고 하는데 선생님이 판단한 1컷은 어느 정도로 유지하기를 신경 써서 냈냐면 한 45점 정도의 1컷 정도. 오케이? 그 다음에 2컷은 한 40점에서 41점 그 정도를 봐요. 오케이? 그러니까 아, 난이도는 충분히 없지 않으니 풀면 도움이 될 건데 문제는 남들이 그 있잖아요. 선생님이 개강하면 이거 꼭 따라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친구가 있어요.
내가 이거를 5월에 개강을 하면 여러분이 이걸 꼭 5월에 풀어야 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학생들마다 지금 하고 있는 공부가 다른데, 그치? 그러니까 만약 이 실전문제 푸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친구가 18번까지 풀었어요. 오케이? 그런데 시간이 끝났어. 30분 지났어. 이런 거. 그런데 당연히 19번, 20번은 뭐 찍어서 맞출 수는 있지만 그건 틀렸다고 쳐야지, 그죠? 그러면 여기서 19번, 20번까지 시간 오버해서 풀었는데 결과 점수가 중요하잖아요. 점수가 뭐 25점 나왔다. 그러면 오케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친구는 아직은 실전 모의고사를 풀 상황이 아닌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잖아. 그죠? 이해했어? 반대로 생각해봐봐. 2점짜리 몇 개 나와요? 10개 나와요. 3점짜리 10개 나와요. 그쵸? 2점짜리 다 맞추, 10개 다 맞추고, 3점짜리는 2개 맞추면 26점 나오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이 점수에서 나는, 어느 정도 개념이 완성됐어? 문풀 연습이 안 돼 있는 걸까요? 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오산이에요. 냉정하게. 오케이? 실전할 준비가 안 돼 있다. 그래서, 뭔지 해야 돼? 이렇게 점수가 안 나오면, 비킬러 파트에 대한 연습이 전혀 안 돼 있는 거거든. 개념일 수도 있고, 비킬러에 대한 문제 풀이 연습이 안 될 수도 있잖아. 그래서, 비킬러 쪽을 먼저 점검을 하고, 그 다음 실전으로 넘어와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미, 올해 진행하는 게 실전 모의고사 30회고, 비킬러 모의고사 30회거든. 근데 지금 비킬러가 이 시즌1 10개가 나와 있으니까, 자, 비킬러 유형특강 있죠? 비킬러 모의고사 있죠? 비킬러 엔제가 있거든. 이걸로 이쪽을 튼튼하게 만들어 놓고 실전을 기다리는 게 더 좋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겠니? 이게 사실은 문제를 풀 때 문제를 많이 틀린다는 게 뭐냐면, 이 여러분의 학습하는 시간은 굉장히 제한돼 있잖아요. 여러분이 화학만 하는 게 아니잖아. 수학할 거 엄청 많고 국어도 엄청 많고 그죠? 많은데 그 나름에도 화학도 해야 되고 다른 과탐도 해야 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너무 많이 틀려버리면 틀린 문제를 점검하는 더 엄청 많은 시간을 쓰게 돼요. 그렇지 않겠니? 이게 똑같은 모의고사를 뭐 10회분을 풀었을 때 만약에 한 회당 두세 개 틀리는 친구의 복습량과 한 회당 막 8개씩 틀리는 친구의 복습량은 많이 다르죠. 그러니까 남들이 한 300문제 풀 때 나는 100문제밖에 못 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실력이 안 갖춰져 있어. 아직은 실력이 약간 안 갖춰져 있는 상태에서 문제 풀에 너무 집중해버리면 절대로 효율적인 학습이라고 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자기의 페이스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사실은 문제는 여름 이후에 풀어도 사실 충분하거든. 근데 우리는 꼭 남들 하면 따라하니까 누가 뭐 한다고 따라가지 말아라. 선생님 킬러 특강 할 때도 늘 얘기하잖아. 킬러 특강도 되게 좋은 강의는 맞아요. 그런데 이게 남들 킬러 많이 하니까 나도 킬러 해야 되는구나. 비킬러가 안 돼 있는데 킬러 하는 건 되게 위험할 수 있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네. 다음에 틀린 문제도 물론 듣는 강의를 듣는 건 매우 중요하겠지만, 그치? 틀린 문제 말고도 계산 과정이라던가 혹시 불안해, 내 풀이가 정당했는가? 그런 것들은 선생님 강의랑 맞춰서 확인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해설지 제공은 안 되나요? 봉투에는 해설지가 없을 건데 해설지는 선생님 강의를 올리면 거기에 자료실에 해설지가 올라갈 겁니다. 아시겠죠? 자, 뭐 할 거 많겠지만 선생님 시즌1 모의고사 뭐 개강하니까 또 기대 많이 해주시고 열심히 푼 다음에 1회 해설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